그러면 이게 넥슨은 또 이게 또 넥슨 하면 또 약간 뭐 확률형 아이템이나 예. 뭡니까 그거? 일하는 남자. 개멋있어. 개멋있어. 시작 됐나요? 아 지금 시작된 건가요? 일하는 남자. 개멋있어. 개멋있어. 자, 하나 둘 셋 인사하자. 하나 둘 셋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울산 큰구리고요. 전타로입니다. 네 반갑습니다. 반갑다. 이렇게 네. 시작하게 될 줄 몰랐는데. 자 오늘 저랑 네, 타로 네. 이렇게 같이 네, 만나볼 게임은 드래곤 하운드라는 게임인데요. 네. 드래곤 하운드라는 게임 혹시 알고 계셨나요? 저 처음 들었어요. 네 오늘. 그럼요.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. 살면서 네. 처음 들었어요. 네 저희가 아무 정보 없이 그냥 시작하려니까 저도 잘 모르고 네, 여러분도 좀. 잘 모르실 것 같아요. 네. 우리 넥슨 관계자분들한테 저희가 PPT 자료를 좀 요청을 했어요. 네, 또 감사하게도 네, 만들어주셨어요. 네, 그래서 오늘 PPT 자료 네, 같이 보면서 네. 네, 드래곤 하운드라는 게임이 무엇인지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아 PPT 이제 시작되는군요. 네, 드래곤 하운드, 네, 데브캣 넥슨 네, 그렇고요. 네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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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요. 사전전 아니에요 이거? 잠깐만. 와. 네 그렇군요. 와, 네. 와 정말 저런 와 이런 게임이구나. 난 이해했어. 나는 제가 착한 놈이죠? 저 누가요? 그거 그 용이 착한 애 아니에요? 용 잡는 게임인데요? 이렇게 되면은 혹시 개발자분 혹시 계신가요? 아 정말요? 혹시 이쪽으로 오실 수 있는? 아 네 개발자분하고 좀 얘기를 와.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. 와 네. 언제 이런 아니, 기회가 오겠어? 아니 뭐 글이 하나도 그러니까. 없어. 아니 우리 아들 그림책인 줄 알았어요. 네, 아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아, 안녕하세요. 아 넥슨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넥슨 코리아 팀장 이현기 님이십니다. 네. 예, 뭐 원래 저 사진을 보면서 좀 예. 얘기를 좀 나눠볼까요? 예, 예. 보면서 좀 설명해 주시면. 예, 예, 용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었느냐. 네. 인데요. 그 하늘에 까만 점이 하나 나타났어요. 근데. 자, 근데 혹시. 자다 오신 건 아니죠? 아, 예, 원래 나르는데 예, 원래 항상 나르네. 약간 도덕 선생님 도덕 선생님 느낌. 잠들 뻔했어. 예, 예. 네. 그러니까 갑자기 하늘에서 어떤 구멍이 생겼는데 예. 그 구멍에서 예. 용이 막 날라와 막. 예. 그런 내용인 거죠? 예. 네, 알겠습니다. 예. 자, 다음 네. 저거는 그냥 뭐 마을인가요? 예, 옛날에 있던 마을. 이제 용이 다 불태웠죠. 예. 아, 이게 시대 배경이 현대가 아닌 것 같은데. 뭐면 어때요? 그냥 뭐면 어떠냐고요? 예 그러면 뭐면 모르겠어요. 그게 중요한 게 용만 아니라 나오면 된 거지. 예, 예, 용만 예, 나오면 되는 그쵸, 게 아니라 예. 그러니까 시대 병이 언젠지. 그러니까 과학 기술은 한 1차 세계 대전 정도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1차 되고요. 세계죠. 예 네. 그리고 여전히 말이 가장 강한 이동 수단 겸 어떤 동력원이고요. 그리고 부적이 있는데요. 부적이 진짜로 동작을 하는 세계거든요. 아 부적이요? 예예 예. 뭐 머리가 아프다 그럼 머리에 부적 붙이면 되고요. 와 좋다. 예 어깨가 아프다 그러면 어깨에 부적 붙이면 되고요. 근데 별 새로운 건 없어요. 그냥 파스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. 파스? 예, 예. 예. 그런 약간 마법과 1차 대전쯤에 그런 과학 문명이 좀 약간 혼용돼 예, 있는 예, 그런 세계군요. 예 네, 맞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예. 오! 아, 이 드디어 나왔다. 예. 이 게임의 주인공, 이게 메인이지. 주인공이 아니라 적, 메인 적. 네. 예, 염화룡인데요. 드래곤 하운드에서는 저 염화룡은 두 번째로 작은 용이고요. 아. 예, 용도 종류가 있는 거네요. 용이 네. 한 20종 정도 예, 정도 와. 예, 있습니다. 제 개인적으로 그냥 궁금해서 하나 질문 하나 예, 예, 예. 드려도 될까요? 예. 이 용을 나중에 막 내 걸로 만들 순 없네. 테이밍이라고 가지고 네. 길들이기 말 대신 이제 타고 가니까 예, 그 그치? 저도 그러고 싶네요. 아 그러고 네, 싶다고 예. 아직 그거는 네. 그 처음에 만들려고 했던 게임은 원래 용을 키우는 게임이었거든요. 아~ 예 근데 이제 뭐 개발비나 뭐 인력 네, 이런 문제 때문에 너무 현실적인데 예, 이제 용을 왜 되는 거야? 잡는 게임으로 왔는데 네 드래곤 하운드 예, 예. 근데 이것도 괜찮은 용 키우는 게임에서 예. 용 키우는 게 용 잡는 예. 게임으로 아까 말을 탄다고 하셨잖아요. 예, 예. 말이 그러면은 약간 이제 자기만의 말 생길 거고 네 그러면 이게 넥슨은 또 이게 또 넥슨 하면 또 약간 뭐 확률형 아이템이나 예 가능합니까 그거? 너무 그건가? 너무 훅 들어갔나?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. 혹시 뭐 말도 그런 뭐 상자에서 나오고 그런 거 있나요? 아 말은 기본적으로 네. 레벨업이 교배고요. 아 그러니까 교배 교배하면은 무조건 말이 좋아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그냥 오래 시간을 들이
줄이거나 돈을 쓰거나 하면은 계속 좋아지는 거를 생각했는데요. 네. 뭐 회사에서 꼭 넣어야 된다고 그러면 넣어야지 뭐 어떻게. 제가 이거 너무 솔직하시죠? 이거 저거 나가고 있는데 괜찮아요? 네. 이거 보고 계실 것 같아요. 모르겠어요. 지금 네. 네. 아 근데 먹고 살아야지 어떻게. 네. 많이는 안 넣을게요. 아 많이 안 넣어요? 네. 와 감사합니다. 네. 아 많이 넣어도 저 많이 할 거예요. 네 그럼 많이 넣을게요. 아 그거 저는 모르겠습니다. 네. 네. 저는 몰라요. 그래서 이런 용도를 계속 잡아 나갑니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네. 아무튼 예. 오늘 감사드렸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자, 한번 게임 한번 네. 예.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. 오. 오. 막 이러면 떨려. 몇 초 후에 게임 시작된다 하면. 그러니까. 괜히 떨려. 오. 5호 공동 주련 3일 후 공동 서쪽 상승하는 땅끝. 야. 간회에서 전달했듯이 오. 연마룡 갑부 1척, 소염룡 병호 2척을 마을 동쪽에서 질격대가 상대하고 있다. 더빙이 되어 있구나. 우리는 남쪽으로 접근하여 질격대를 돕는다. 야 근데 방금 설명을 명단. 들었잖아. 네. 우리가 아는 단어가 네. 나왔어. 동고 소염룡 이거 화연 네. 염마룡 네. 아 저기 용이 있네. 아 저기 두 마리 세 마리 있네. 세 마리. 와 뭐야 이거. 저기 이제 약간 마을처럼 있나 보다. 오오 됐다. 오 시작했다. 일로 전 1번이에요. 네. 어. 소라는 것 같은데? 오. 아 이게 총으로 이렇게 쏘는구나. 이게 아까 얘기를 안 해주셨는데 제가 사전에 인터뷰할 때 충격적인 걸 하나 들었어요. 뭐죠? 이 게임에 나오는 용들 어느 부위를 맞추냐에 따라서 그 용이 행동하는 게 다르대. 아. 그러니까 다리를 맞으면 다리를 절뚝거리고 오. 어. 그리고 막 내장 막 장기 맞으면은 막 장기가 쏟아지는. 잔인한데? 너무 잔인한 거 아니에요? 이게 어. 현실성이 있는 거지. 지금 우리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? 근데 지금? 나름 잘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네. 계속 빗나간만 떠가지고 잘 좀 맞춰봐. 계속 빗나간만 뜨는데? 어. 아 제가 에임이 좀 안 좋네요. 오! 1061 넣었어. 피부 피해. 아 이게 좀 피부가 두꺼운 애들은 이제 또 오! 해야 되는구나. 야, 이 한 방에 그냥 머리 그냥 날려버리네. 와, 와, 배경이 되게 이쁘다. 어. 이게 원래 다섯 명이서 하는 게임이야. 그룹 네. 차티로. 지금은 이제 나머지는 AI입니다. 어, 드디어 나오네. AI가 저희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. 명강 저게 뭐냐면 네. 약간 화이팅 뭐 이런 느낌. 아유 뭐 달려라 뭐 이런 느낌. 약진아 프로. 약진아 프로. 불 뿜는 거 봐. 오. 와. 와 근데 데미지 진짜 안 박혀. 저게 염화룡이네. 엄청 세다 얘들은. 염화룡. 하고 밑에 부분에 맨살 부분에 이제 데미지가 잘 들어가. 오. 부이하라 하는 줄 알았어. 어머. 오. 어머. 되게 세게 맞은 거 같은데 우리 팀? 야 이게 날개 쪽에 데미지가 잘 안 들어가네. 야 머리하고 몸통을 맞춰요. 네 맞아요. 피부 관통 270. 아 재밌다. 저 이거 시간 더 주시면 안 돼요? 30초 후에 끝나 이거. 저 기절했어요. 기절했다고? 자 기절을 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내가 가가지고 네. 아 도와주. 살려줄 수 있어. 아, 살려줄 수 있어. 네. 어디서? 저 친구들이 살려줬어요. 아 NPC가 살려줬네. 너 인싸다. 어 안 돼. 안 돼. 더 하고 싶어. 안 돼. 용 더 잡고 싶은데. 용 잡고 싶어. 아니 더 남았는데. 이거 뭐 얼마 내면 더 시간 줘도 돼요. 아. 자 일단 해봤는데 어떠셨나요? 어 되게. 네. 배경이 이뻐가지고. 배경. 그리고 어. 용도 제가 용 되게 좋아하거든요. 게임에 용 나오는 거. 네. 그래서 되게 딱 제 취향 저격이었어요. 약간. 저는 일단 가장 놀란 게. 어느 부위를 맞추느냐에 따라서 들어가는 데미지 네, 다 맞아. 다른 거라 용 내가 다리를 맞췄거든. 네. 가만히 있던 애들이 막 쫄쩍쫄쩍 거리더라고. 잘 봐. 네. 이거 대박일 것 같은데.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직 개발 단계. 프로토타입이라는 거. 아직 뭐 다 나온 게 아닙니다. 이게 네. 아 기대가 되네요. 자 게임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재밌는데. 한번 더 해봐도 돼요. 한 번만 더 해볼까요? 이번에 좀 제대로 해보자. 이번에 어. 하늘에 쏘지 마시고. 이게 우리가 많이 못 봤어요. 네. 어, 우리가 잘 못해가지고 더 나오는데. 아 이번 또 에임 제대로 갑니다. 제일 쏘는 거, 제일 쏘는 거. 네, 제일 쏘는 거. 다음 해보자. 그렇지. 그렇지. 정전 발사. 그렇지. 오케이. 하나 잡았고. 다음. 아 야 내가.
내가 아까 처음에는 혼자 플레이했는데 이게 다섯 명 파티 플레이라고 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다섯 명에서 드래곤 하나를 그냥 다굴 해야 돼. 다굴을 하는 거지, 그지? 그 재미네. 브리핑하면서 한시에 여마룡 막 이런 느낌. 저거 잡고 저거. 저거 잡고. 이거 잡고. 오케이. 일단 앞에 있는 애부터. 나이스. 나이스. 한 방 한 방이 크다 이제. 오. 야 이게 진짜 속이 시원하네. 아 내가 성격사보다 먼저 가고 싶은데. 약간 리더 욕심. 아 근데 저 친구 말이 좋네. 이거. 강화가 잘 됐나 봐. 내가 봤을 때 교배 잘했네. 내가 봤을 때 한 5강 정도 되는 거 같아. 뽑기 잘 뽑았고. 뽑기 잘 뽑았네. 레전더리 같은 거 뽑아가지고 이제. 아 저거 빗나가냐? 나 에임이 왜 이렇게 안 좋지? 아니 솔직히 얘기하면 마우스 DPI가 제가 쓰는 DPI가 아니에요. 아 네. 야 이거 재밌다. 야 용 옆에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데미지 주는 거 이거 재밌네 이거. 아 또 끝나가 어떡해. 아유 두 마리 잡았어. 아 얘네 다 죽이고 싶은데. 얘라도 죽이자. 얘 마지막으로 잡고 끝내줘. 와 나이스. 아 막 데미지 천씩 들어가는 거 너무 좋다. 기분 너무 좋다. 아 제발 제발 내 5초 안에 한 대 한다 한 대 한다. 와 PC방 아. 선불 요금이 끝났습니다. 아, 돈 더 내고 싶어. 아 이게 셧다운제를 맞이하는 우리 청소년들의 마음인지 아닐까. 그러니까 아 너무 재밌었습니다. 아 넥슨 재밌었습니다. 역시 넥슨 찬양합니다. 진짜 사랑해요 넥슨 하죠. 자 아 너무 너무 열심히 했어. 아 너무 몰입하고 있는데 거기서 그러니까. 끝나버리니까. 아 근데 이게 지스타 빌드로 따로 6분짜리로 제작이 된 만들어진 거라서, 더 하고 싶어도 더 할 수가 없습니다. 지금 개발 단계고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리시면은 이 재밌는 게임 드래곤 하운드 같이 즐겨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기대도 될 것 같아요. 이거는 구독 눌러 누르라고 빨리 눌러.